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신 기출문제 9회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질 중 제1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자, 1번은 뭡니까? 과산화 나트륨이죠. 자, 과산화 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입니다. 자, 1류 위험물이라는 것은 산화성 고체를 의미하는데요. 자, 2번. 요거는 뭡니까? 과염소산 나트륨이죠. 1류 위험물입니다. 자, 이것은 과염소산 나트륨. 이것은 마찬가지로 1류 위험물. 자, 요건 뭐예요? 과염소산이죠. 과염소산. 과염소산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1류 위험물이 아니라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몇 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제1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4번이 된다. 32번.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옥내 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은 소화 난이도 등급 1,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할 소화 설비 교재 470페이지를 보면은 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옥내 저장소에 설치해야 할 소화 설비로는 첨화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이나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 저장소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지금 옥내 저장소죠. 옥내 저장소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소화 설비, 그 밖의 것은 옥외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따라서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옥내 저장소에는 여기서 해당사항이 없는 게 뭐예요? 연결 살수설비죠. 이 본격 소화설비인 연결 살수설비는 소화 난이도 등급 1에는 특히 옥내 저장소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33번. 정린. 자, 정린은 가연성 고체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린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기 중에 방치하면은 폭발한다. 틀렸죠? 이 정리는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방치한다 하더라도 폭발은 하지 않습니다. 산소와 반응하여 포스핀가스를 발생한다 했는데 연소할 때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가 나와요? 신연기인 오산화인이 발생이 됩니다. 즉 산소와 반응하면 포스핀이 아니라 오산화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연소 시 적색의 오산화인이 발생한다 했는데 이 오산화인은 적색이 아니라 흰색입니다. 흰 연기 상태의 오산화인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강산화제와 혼합하면, 자, 강산화제라는 것은 뭐 산화성 고체 1류 위험물이나 산화성 액체 6류 위험물들이 있는데 이런 강산화제와 가연성 고체인 정린이 반응하면은 충격 마찰에 의해서 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 된다. 34번. 디에틸에테르. 자, 디에틸에테르는 자체 4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 일합물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디에틸에테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연소하면은 아황산 가스를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 디에틸에테르는 탄화수소죠.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에요. 예, 따라서 물론 이제 산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아황산 가스 황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황산 가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죠. 예, 연소하게 되면은 예, 이산화탄소 또는 뭐 물 이러한 것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취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취제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2번,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으로 물 속에 보관한다. 틀렸죠. 물 속에 우리가 보관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위험물 중에서 삼류 위험물 중에서 황린이 있고, 사류 위험물 중에서 이황화탄소, 특성 인화물인 이황화탄소의 경우에 물속에 보관하고, 디에틸에테르 같은 경우는 특수 인화물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과산화물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갈색병에 넣어서 냉암수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에탄올을 진한 황산을 이용해 축합 반응시켜 제조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예, 디에틸에테르는 이 진한 황산과 반응을 시켜서 축합 반응을 시킵니다. 보통 온도를 130에서 140도씨 정도로 높여가지고 에탄올하고 황산을 이용해서 반응시키면은, 축합 반응시키면은 디에틸에테르가 제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축합 반응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축합 반응이라는 것은 탄소 화합물이 반응해서 이 물 한 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떤 두 분자가 결합하는 반응을 축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탄올 두 분자가 진한 황산에 의해서 온도를 130에서 140도씨 정도 가열해 주게 되면은 이 중에서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디에틸에테르가 생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4번은 뭐가 틀렸나요? 제4류 위험물 중 연소 범위가 좁은 편에 속한다 그랬는데, 연소 범위가 즉 폭발 범위가 이 1.9에서 48% 정도로 비교적 연소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죠. 예, 좁은 편에 속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틀렸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35번,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중 위험물이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갑설비에 하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죠. 예. 자, 우리 이제 기준을 보면요.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 목의 일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안전장치로는 이제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하는 장치, 감압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파괴판, 이러한 이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라목이 이제 파괴판이죠.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갑설비에 한한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위험물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갑설비에 한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파괴판이 된다. 36번, 트리니트로톨루엔이죠. 자,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제5류 위험물이죠. 자기 반응성 물질, 예, 니트로 화합물인데요. 자, 이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다망색의 결정이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폭약으로 사용한다. 그렇죠?
트리니트로톨루엔 TNT죠. 질산 폭약제나 다이너마이트로도 제조 원료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연분해의 위험성이 적어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예, 단시간 저장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 맞는 내용이죠? 예, 3번 맞습니다. 자연분해 위험성이 적어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죠. 예, 맞는 내용이고, 4번이 틀렸네요. 조회성과 흡수성이 매우 크다. 예, 이 트리니트로톨루엔 TNT는 물에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즉 불용성이에요. 따라서 조회성과 흡수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37번 과산화나트륨. 자,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산화성 고체로서 무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은 어떤 물질과 산소를 발생하는가. 자, 반응식을 보면은 이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NaOH죠? 예, 수산화나트륨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일단 답은 1번이고요. 뭐 그 외에도 물도 다시 분해가 되고, 또 이제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인류 위험물 산소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 자, 38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물에 녹고, 자, 수용성이라는 거죠. 물보다 가벼운. 자, 물보다 가볍다는 것은 비중이 1보다 작다는 의미죠. 자, 이러한 물질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거. 자, 일단 물에 녹는다 했으니까 수용성을 일단 찾아볼까요? 자, 아세톤 수용성이죠. 예, 이용화탄소 불용성입니다. 물에 용해되지 않아요. 벤젠도 불용성. 산화프로필렌 수용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1번과 4번 중에 답이 나오는데, 물보다 가벼운 거, 전부 다 예, 아세톤 산화프로필렌 이제 사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로서 물보다 가볍죠. 예, 보통 아세톤은 비중이 0.79, 예, 산화프로필렌은 비중이 0.83 정도 됩니다. 일단 물보다 가벼워요. 그럼 이제 인화점으로 답을 찾아야 돼. 자, 아세톤의 인화점은 몇 도시입니까? 마이너스 18도씨. 산화프로필렌은 가장 낮죠? 마이너스 37도씨로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몇 번? 4번. 산화프로필렌이 됩니다. 39번 봅니다. 과염소산 칼륨과, 자, 과염소산 칼륨은 과염소산 염료로서 산화성 고체 제1류 위험물입니다. 그럼 1류 위험물과 가연성 고체 2류 위험물이죠. 네, 1류 위험물과 2류 위험물이 혼합되는 것은 위험하죠. 왜 위험합니까? 네, 4번을 보면은 가열, 충격 및 마찰에 의해서 발화, 폭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네, 4번이 네, 맞는 내용입니다. 자, 40번 유황. 자, 유황이네요. 네, 가연성 고체죠.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유황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죠. 예, 전기 부도체. 틀렸습니다. 양도체라고 했네요. 물에 잘 녹아요? 물에 녹지 않죠. 알코올이나 이황화탄소에는 잘 녹는데, 예, 물에는 녹지가 않습니다. 예, 연소하기 어려워. 예,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없다. 예, 이것도 틀렸네요. 유황은 이제 가연성 고체로서 제2류 위험물인데 연소하기가 쉽죠. 또 분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맞는 건 이제 4번이 되겠네요. 높은 온도에서 탄소와 반응하여 뭐가 유황이 탄소와 반응해서 이황화 탄소가 나오죠. CS2라는 이황화 탄소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이 품명 분류가 잘못된 것은? 자, 위험물, 자, 지금 1 석유류가 나와 있어요.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를 석유류로 네 가지로 분류하죠. 제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분류하는데, 1석유류는 뭡니까? 네, 지정 품명이 아세톤하고 가솔린, 휘발유. 예, 네, 맞습니다. 2석유류, 2등경. 등유하고 경유 해당하죠. 삼중클이죠. 삼석유류는 중유, 중유나 또는 클래스오트유. 예. 포름산은 이거는 이제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3번이 잘못됐습니다. 사석유류, 사기실, 기어유, 실린더유 뭐 이런 것들 사석유류에 예, 해당이 된다. 잘못된 것은 3번. 다음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자, 발화점, 착화점이죠. 스스로 가연물이 스스로 연소를 개시하는 최저의 온도가 발화점입니다. 자, 발화점을 보면 이제 유황화탄소 특수인화물이죠. 100도씨입니다. 100도씨 산화프로필렌 특수인화물 449도씨 휘발유, 가솔린, 1석유류인데 300도씨, 메탄올, 알코올유죠. 464도씨 정도.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발화점이 낮은 것은 뭐가 됩니까? 이황화탄소죠. 이황화탄소. 100도씨로 이황화탄소가 가장 발화점이 낮다. 이나점도 낮죠? 마이너스 30도씨. 뭐 이러한 이황화탄소나 산화플로필렌 같은 경우는 이나점, 착화점, 예,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두어야 합니다. 43번 제5류 위험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이죠. 예, 가연물로서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들이 일반적입니다. 가연성 물질이고 대부분 외부의 산소 없이도 연소하며 왜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없이도 연소하며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물에 잘 녹지 않으며 물과의 반응 위험성이 크다 그랬는데 자, 이 오류 위험물들은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지는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는 않는데 물과의 반응성이 크다 그랬는데 물과의 반응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오류 위험물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특히 이제 물을 뿌리죠. 대량 주수에 의해서 물을 뿌려서 냉각 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게 물과의 반응 위험성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가열, 충격, 타격 등에 민감하여 하며 강산해자, 강산화제 또는 강산류와 접촉 시 위험하다. 뭐 1류 위험물이나 6류 위험물 이런 산화제와 접촉하면은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44번 질산 칼륨. 질산 칼륨은 질산 염류로서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옳은 거예요. 유기물 및 강산에 보관할 때 매우 안정하다. 지금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특히 유기물, 이런 산성이 강한 강산에 보관하면은 위험합니다. 열에 안정하며 1000도씨를 넘는 고온에서도 분해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열에 대단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400도씨 정도로 온도가 높아지면은 질산 칼륨은 분해가 돼서 뭐가 나와요?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고 열에 안정하다 그랬으니까. 3번 알코올에는 잘 녹으나 물 글리세린에는 잘 녹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해놨어요.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반대로 물 글리세린에는 잘 용해돼요. 예.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옳은 걸 찾는 거네요. 4번이 그럼 옳겠네요. 무색무취의 결정, 예, 산화성 고체, 무색무취의 결정 또는 분말로서 화약 원료로 사용된다 그랬죠. 이 질산칼륨은 우리가 흑쇠화약이라는 게 있죠. 흑쇠화약은 뭐로 만듭니까? 질산칼륨하고 황, 그 다음에 목탄을 반응시켜서 만들어주죠. 따라서 화약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4번이 된다. 4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자, 살균제, 소독제로 사용한다. 분해할 때 발생하는 발생기 산소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난분해성 유기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미생물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을 말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살균 소독제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뭡니까? 과산화수소죠. 예. 보통 3%의 수용액을 이제 보통 50불이라고 하는데 예, 과산화수소 살균 소독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된다. 46번. 모기 위험물 중 비중이 물보다 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금 보니까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모두 제 몇 류 위험물이에요? 예, 제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죠. 예. 자, 비중이 이 산화성 액체들은 전부 다 비중이 커요. 1보다 큽니다. 과염소산 1.76, 예, 과산화수소 1.469, 질산 비중 1.49 이상이죠. 예, 따라서 물 비중, 물을 1로 기준했을 때 액 비중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예, 전부 다 세 가지 모두 물보다 비중이 큰 물질이다. 세 가지니까 답은 4번. 47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재료소와의 안전거리가 가장 먼 것. 자, 안전거리 쭉 나와 있는데요. 학교는 몇 미터예요? 30미터죠? 학교는 30미터 이상. 의료법에 따른 병원, 급 의료기관, 병원은 30m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 제조시설, 가스는 20m 이상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형 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 문화재, 자, 이 문화재는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거리가 가장 먼 것은 예, 문화재보호법 지정 문화재.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칼륨은 제 3류 위험물이죠. 예, 금수성 및 자연발화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이 칼륨을 물에 반응을 시키면은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무언가. 자, 이 칼륨이 물과 반응하면은 발열에 의해서 수산화 칼륨하고 수소가스, 폭발성이 강한 수소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자, 발생 기체를 물어봤죠? 답은 2번, 수소가 된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의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액체 위험물입니다. 액체 위험물은 운반 용기 내용력의 몇 프로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는가? 점이 자주 나왔죠. 예, 위험물 운반 용기 수납률을 보면은 고체 위험물은 내용적이 95% 이하, 액체 위험물은 내용적이 98%죠. 지금 액체 위험물이죠. 98%. 답은 4번이 됩니다. 또 참고적으로 알킬 알루미늄이나 자 알킬 알루미늄은 내용적 90% 이하. 예, 이때 이제 50도씨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는데 예, 알킬 알루미늄은 내용적의 92% 예, 90%죠. 90% 이하로 수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이 세 가지 정리해놨는데요.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50번 문제. 메틸알코올, 메탄올이죠. 예, 이것은 제4류용물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메틸알코올은 나트륨과 반응을 해가지고 수소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휘발성이 강하죠. 보통 비점이 약 64도씨 정도가 되는데, 예, 상온에서 흩어지는 성질, 기체로 날아가는 성질, 즉 휘발성이 강하다. 연소 범위가 알코올류 중 가장 좁다라고 했는데, 예, 메틸알코올의 연소 범위는 7.3에서 36%예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4.3에서 19%인데 비교적 알코올류 중에서는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알코올이 바로 메탄올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좁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인하점이 상온보다 낮다. 인하점 몇 도시예요? 예, 약 11도씨 정도 됩니다. 메탄올은 11도씨의 인하점이 되기 때문에 상온 25도씨보다는 낮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51번.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 구조 기준 중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내화구조죠. 이때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경계선에서 몇 미터 이내에 있는 외벽을 말하는 것. 단이 중요합니다. 단층 건물일 경우이다. 자,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이란 당의 제조소 등의 인접 경계선, 제조소 등에 면하는 도로 중심선 또는 동일 부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3m 또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제조소 등의 외벽 부분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로 내용이 중요해요. 제조소 등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고 제조소 등의 건축물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5m입니다. 5m 지금 문제는 단층 건물일 때 외벽을 물어봤죠. 그래서 건축물이 단층, 즉 1층인 경우에는 3m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52번으로 가야죠.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 자, 6류는 산화성 액체죠. 뭐가 있습니까? 아까 문제 풀다가 산화성 액체 제6류 위험물 종류 나왔었죠.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됩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총리령으로 정하는 또 육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할로겐간 화합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품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53번. 질산이 직사 일광이 출될 때 어떻게 되는가? 질산은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인데요. 이 질산이 어떤 가열 또는 햇빛이나 공기와 접촉을 하면은 자극성에 뭐가 나와요? 갈색 증기인 이산화질소를 발생시키면서 서서히 분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질산이 직사 일광에 노출되면은 이제 분해가 돼서 이산화질소를 발생한다. 4번이 됩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생성물도 물어보죠. 네, 이산화질소. 5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2류 위험물이 위험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2류 위험물, 네, 가연성 고체인데, 자, 제2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 1에 해당되는 품명이 없다. 자, 여기 보면은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의 품명 및 지정 수량이 나와 있어요. 위험 등급을 보면은 2등급, 3등급, 3등급이죠. 1등급이 예, 해당하는 품명이 없습니다. 옳은 것이죠. 예,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럼 나머지 내용은 무엇이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2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 3, 3에 해당되는 품명은 500kg인 품명만 해당해요. 철마금, 네,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3등급 500kg인 반면에 인화성 고체는 네, 3등급이지만은 1000kg이죠. 그래서 500kg, 3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500kg인 품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 1000kg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틀렸고. 제1류 위험물 중 황아린, 정린, 유황 등 지정 수량이 100kg인 품명은 예? 100kg인 품명은 위험 등급 1이 아니라 1이 없다 그랬죠? 2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것도 틀렸고. 제1류 위험물 중 지정 수량이 1000kg인 인화성 고체는 예, 위험 등급이 2가 아니라 3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55번은 자주 나오는 문제죠. 위험물 저장 탱크의 공간 용적이죠. 공간 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액체가 차지하지 않는, 즉 상부 기체가 차지하는, 증기가 차지하는 공간을 공간 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험물 저장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내 용적이 예, 얼마예요? 예, 100분의 10 이상 아니죠?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즉 5% 이상 예, 최대 10% 이하의 용적으로 유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예, 3번이 된다. 56번. 칼륨이 에틸 알코올과 반응할 때 나타나는 현상. 칼륨은 제3류 위험물이죠. 예, 금수성 및 자연발화성 물질. 에틸 알코올은 제4류 위험물. 예,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반응하면은 무엇이 나타나느냐. 예. 자, 해설을 보면요. 칼륨이 에탄올과 반응하면은 뭐가 나와요? 칼륨 에틸레이트. 칼륨 에틸레이트를 생성을 한다. 칼륨 에틸레이트를 생성을 합니다. 자, 반응식도 보면은 칼륨과 에틸 알코올이 반응해서 칼륨 에틸레이트라고도 하고 이제 라이드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는 레이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칼륨 에틸레이트와 수소가 발생이 되죠. 수소가.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예, 칼륨 에틸레이트를 생성한다. 예,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 지정 수량 20배의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의 경우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펌프 설비 주위에는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맞고요. 펌프 설비 그 직하의 지반면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든다. 맞습니다. 펌프 설비 그 직하의 지반면의 최저부에는 지뷰설비를 만든다. 맞아요. 4번이 틀린 것 같아요. 지뷰설비에는 위험성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분리장치를 만든다.
자, 이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 설비에는 그 직하의 집안면의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당의 집안면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지뷰 설비를 설치할 것. 지뷰 설비를 할 것. 이 경우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 설비에 있어서는 당의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지뷰 설비에 뭘 설치해요? 유빌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 내용 맞아요. 지뷰 설비에는 위험물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만든다. 맞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왜 틀렸냐면은, 자, 이 경우 4류 위험물이라 했는데 그 가로 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온도 20도씨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 그랬어요. 4류 위험물 중에서. 그러니까 20도씨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이라는 것은 수용성이 아니라 비수용성. 비수용성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수용성인 경우에는, 4류 위험물 중 비수용성인 경우에는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라는 건데, 지금 문제가 지정 수량 20이 알코올류라 그랬어요. 알코올. 알코올은 뭐예요? 수용성이죠. 예, 수용성인 경우에는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해설 내용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 처음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8번, 제 5류 위험물 중 유기가산화물 30kg과 히드록시라민 500kg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지정수량이 몇 배이냐. 지정수량 배수 계속 나오죠? 지정수량 배수라는 것은 위험물의 양을 지정수량 나눠주면 돼요. 예, 지금 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가산화물이 30kg이 있습니다. 유기가산화물은 지정수량이 10kg이죠. 예. 그 다음에 플러스 히드록시라민이 500kg. 히드록시라민은 지정수량이 100kg이죠. 100kg. 계산하니까 예, 8배가 나온다. 답은 2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분명히 금속분에 해당하는 것은 금속분, 짠, 단 150 마이크로미터 이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다. 자, 이 금속분이라 하는 것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을 말합니다. 네, 요거 외에 네, 금속 분말을 금속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네, 금속 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해당하는 걸 찾는 거예요. 구리분, 니켈분 및 백 50 마이크로미터 이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도 제외한다. 예. 그것도 제외예요. 구리나 니켈. 이것도 제외예요. 제외. 위험물에서. 금속분에서. 그 답은 뭐 알리비늄으로 나왔네. 예. 지금 여기서 이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하죠. 미만인 거, 미만인 거. 지금 이상이라 했으니까, 예, 여기서 이상이라 그랬죠? 이상인 경우이다. 50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다 했기 때문에, 예, 알루미늄 분이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50 중량,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경우다 했을 때는 알루미늄도 답이 될 수가 없는데,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3번이 된다. 금속분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60번. 아, 목이 잠겼네요. 60번. 네. 아세톤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아세톤. 아세톤 하면은 제4류 위험물로서 인화성 액체. 예, 또 인화성 액체로서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1석유류로서도 또 뭐 수용성이 또 해당이 되는데, 수용성. 예, 옳은 것인데, 자연발화성 때문에 유기용제로서 사용할 수 없다. 자연발화성이 없어요. 아세톤은. 예, 유기용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무색, 무취이고, 결철에 쉽게 응고한다 그랬는데, 무취예요. 예. 예, 독특한 과일 향을 나죠. 독특한 과일 향을 갖고 있는 무색의 액체입니다. 무취라는 거. 아, 틀렸고요. 증기 비중은 약 0.79이고, 요드 프롬 반응을 한다. 예. 여기서는 증기 비중이 0.79라 했는데, 아세톤은 증기는, 증기는, 예, 공기보다 무겁죠. 예, 공기 증기 비중이 약 2 정도 됩니다. 2.01, 약 2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일단, 요 비중은 0.79라는 것은 증기 비중이 아니라 액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액 비중. 그래서 요 정도 틀렸고, 옳은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물에 잘 녹습니다. 수용성이죠? 예, 수용성. 그래서 지정 수량이 몇 리터예요? 수용성은 1석유류는 400리터죠? 비수용성은 200리터고, 예, 수용성입니다. 물에 잘 녹고, 끓는 점이 60보다 낮아요? 자, 끓는 점. 비등점이죠? 비등점 몇 도시입니까? 56.6도시. 60도시보다 낮죠? 예, 그래서, 예, 답은, 옳은 것은 4번이 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